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30th of June 2024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YC-CAM. YC-CA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 재료 개발하는 회사고요. 반도체 장비도 좀 만들고요. 특히 글라스 기판에 연관된 회사입니다. 그래서 글라스 기판 연관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반등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3,400원 이제 금요일날은 4% 정도 올랐고요.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17,000원에서 34,0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살짝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. 몇 년치 주가 흐름 보면 지금 상장된 지는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. 특례상장, 기술 특례상장으로 상장이 돼서요. 그래서 12,000원에서 17,000원 움직이다가 올해 3월달부터 쭉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중이고요. 몇 년 동안 매출을 보면 2021년에 664억, 2022년이 좋았습니다. 824억, 그 다음에 2023년 623억, 올해 760억. 올해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고 영업이익도 22억, 53억 흑자나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78억, 올해는 마이너스 30억 예정인데 이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부채 비율은 97.68로 괜찮습니다. 지금 본사는 경북 성주에 있고요. 지금 얼마 전에 특수세정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22년까지 2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어놨고 용인 쪽에다가 2028년까지 500억을 투자해서 차차 그 추가적인 증설을 하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. 기존에는 이제 그 반도체에서 박리학 스트리퍼라고 그러죠. 그리고 현상액 디벨로퍼 요거는 벌써 상용화가 됐고요. 감광액 포토레지스터 쓰는 거는 곧 상용화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EUV 감광액에 쓰이는 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생산해 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포토 공정력 감광액에서 현상액 연마액 등 이런 용매제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 특히 HBM용 감광액을 지금 개발을 해서 SK하이니스 공장에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 기판에 만드는 여러 가지 또 그 연마액이나 용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 예정이나 글라스 기판주에 좀 엮이고 있으니까요. YC-CAM 요것도 역시 천병을 좀 세워두고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. 한번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